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상입니다. 요새 덕계에는 바야흐로 대팬수 시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팬클럽인 저는 그 유행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나온 발렌 팬수도 모으러 열심히 다녔었고 팬수 인형도 모으러 열심히 달려갔었고 했지만 모든 걸 다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에게 구원같이 내려온 빙그레에서 팬수 아이스크림을 사기만 하면 팬수 손거울을 두 개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물론 붕어 써먹거나 빵또아가 집에 엄청나게 쌓이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일단 사면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 없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18,000원에 주문을 했었고요. 이틀 정도 있다가 배송이 돼서 오늘 제가 받아보아서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택배 언박싱부터 녹차 붕어 써먹고, 초코 붕어 써먹고, 떡 붕어 써먹고,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모두 산 이유인 팽수 손거울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튼튼한 아이스박스에 들어있었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표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를 이제 뜯어보려고 했는데 테이프 뜯는 곳이 어딘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푹 뜯어버렸습니다. 저희 집 택배는 강아지가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궁금했는지 와서 구경하더라고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붕어 써망코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의 아이스크림을 주문해본 적이 없어서 막상 꺼내고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펭수가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로 출시한 녹차 붕어 써망코인데요. 초록색 붕어와 함께 손을 모으고 있는 펭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녹차 붕어 써망코 먼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진 붕어의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름과 어울리는 초록색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길이 조금 험했는지 여기저기 좀 부서졌네요. 자르기 전에 먼저 기절을 시켜주고요. 붕어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붕어를 썰어보겠습니다. 녹차 붕어 써망코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녹차 아이스크림과 소량의 팥이 들어있습니다. 붕어빵은 뭐니뭐니 해도 꼬리가 제맛 아니겠습니까? 맛은 기본적인 그린티 아이스크림 맛에 붕사 특유의 팥맛이 약간 느껴졌습니다. 후덕! 다음은 떡 붕어 써망코입니다. 미니떡 20%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포장지는 기존 붕어 써망코와 제일 비슷한 빨간색 포장인데 떡이 더 들어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대되네요. 아까의 녹차 붕어보다는 그래도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껍데기가 이렇게 너덜거리는 걸 보니까 빨리 손질을 해서 먹어줘야겠네요. 이렇게 반을 갈라봤을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팥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조그맣게 떡이 하나 달려있는 것 보이시나요? 이 떡이 포장지에 적혀있었던 20% 증가된 떡인데요. 제가 상상했던 커다란 떡이 아니고 조그만 떡이어서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붕어를 해체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붕어빵은 꼬리파와 머리파가 있잖아요. 저는 평소에 꼬리파이지만 이번에는 머리부터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평범한 그냥 붕어 써먹고 맛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더라고요. 확실한 냉동을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크런치볼이 들어있는 초코 붕어 써먹고인데요. 초코가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도 속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코 덕후인 제가 제일 많이 기대했었던 초코 붕어 써먹고입니다. 꺼내봤는데 얘 혼자서 원양어선을 타고 온 건지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져 있더라고요. 어디를 잡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여드리려고 들어봤는데요. 이 친구는 빨리 잡아주도록 할게요. 가볍게 기절을 시키고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며 잘라볼게요. 초코 아이스크림이 가득가득 차있고 꾸덕한 초콜릿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데요. 꼬리도 먹고 머리도 먹었으니 몸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가 들어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먹었는데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진해서 맛있었고 꾸덕꾸덕한 초콜릿도 꽤나 마음에 들었지만 들어있다고 했었던 크런치볼이 자취를 감춰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름과 어울리게 초코가 가득가득한
많고 보아서 많고 했습니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캡에 잘 쌓여져서 오는 빙클의 펭수 콜라보레이션 손거울인데요.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란색 손거울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울 부분에는 겉커버에 펭수의 명언이 적혀있는데요. 투명 PVC 케이스에서 펭수 손거울을 꺼내볼게요. PVC 특유의 붙음 때문에 케이스가 잘 열리지 않아서 조금 손상을 감안하고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꺼내고 나니 더 영롱한 자체를 뽐내는 펭수 손거울인데요. 코팅은 부드럽고 매트한 무광 코팅으로 되어 있었어요. 펭수가 붕어 써망코를 들고 있는 걸 보니 파란색 손거울은 붕어 써망코 거울인 것 같습니다. 뒷면은 일반 동그란 거울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노란색 손거울을 꺼내볼게요. 역시나 약간 도톰한 PVC 커버가 씌워져 있고요. 뒷면에는 똑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PVC 케이스는 똑같은 제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유의 붙음 때문에 조금 열기가 힘들었어요. 펭수 부리 색깔과 똑같은 노란색의 거울입니다. 윗부분에는 똑같이 빙그레가 적혀있고요. 노란색 거울에는 빵또아를 들고 있네요. 자세히 보면 이 부분에 때탄 부분이 있는데요. 손으로 문지르면 연해지긴 했는데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이 거울 만드는 공정을 대충 알고 있는데 공정 중에 기계에서 묻은 것 같아요. 투명 PVC 커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자존감과 자기애를 높일 수 있는 말이 적혀있는 것 같아서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톰하고 매끄러워서 거울을 잘 보호해줄 것 같아요. 냉동실에 쌓인 붕어 써망코는 아직도 좀 당황스럽지만 귀여운 펭수 손거울들을 보고 있자니 마냥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펭수 붕어 써망코 세트를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녹차 붕어 써망코 6개와 떡 붕어 써망코 6개, 초코 붕어 써망코 6개까지 있어서 당분간 붕어 써망코를 질리도록 먹을 것 같아요. 아이스팩이 아닌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와서 하나도 녹지 않고 오히려 딱딱하게 얼어서 왔는데요. 손에 닿을까봐 좀 무섭긴 했지만 확실히 드라이 아이스가 효과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냉장고에 쌓인 붕어 써망코들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미사미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펭수 손거울과 붕어 써망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이거? 다음 덕질 영상은 2월달에 월간 덕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다른 영상들도 기대를 해놨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